예, 현대비평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첫 번째 단어는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입니다. 강의 첫 시간에 안내한 것처럼 이번 학기 우리가 채택한 교재의 내용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공부한 내용이 주로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그런 비평의 현대 철학과 이론적인 학습이었다면, 그래서 현대 비평에 여러 가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학습이었다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하게 될세 단원, 그러니까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 오늘부터 2주 동안 총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 멜랑꼬리 담론 역시 2주에 걸쳐서, 그다음에 가라따니 고진의 비평, 이렇게 세 단원은 좀더 구체적인 현대 비평의 여러 양상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성을 가지고 현대 비평의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구조주의 문학 이론, 그리고 정신분석 비평, 그리고 현대 논증의 수사, 어떻게 보면 문학과 접목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인접 학문 혹은 융합 학문,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공부한 셈인데요.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언어 철학이라고 할까, 언어관에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입니다. 그것이 현대 언어학뿐만 아니라 현대 지식 체계와 학문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 현대적인 이론인데요. 그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초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호학적인 관점입니다. 기호학의 관점입니다. 즉, 언어도 다양한 기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고, 기호학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언어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언어관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역시 랑고와 빠롤, 기표와 기, 그리고 계열체와 통합체라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고, 현대 다른 학문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까, 기준은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거죠. 자의적이란 말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건 약속이다. 그죠? 인간 사회에서의 약속이다. 는 것이 이 기호학적 관점에, 언어에 대한 기호학적 관점의 기초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 공부할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은 그러한 기호학적 관점과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 벤야민의 언어 철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벤야민에 대한, 발트 벤야민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이고요, 이론가입니다. 이 벤야민의
이 다양한 이 이론과 학문과 비평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철학, 미학, 문해학, 역사학, 정신분석학 같은 인문학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 매체, 그리고 여기는 살짝 빠진 것 같은데 신학. 자, 정치학과 신학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정치학과 신학을 접목시킨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신학입니다. 정치신학. 그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와 문학계에서도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발트 벤야민을 다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부활, 관심의 부활 혹은 재조명의 성격을 가집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왔고 수용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성과들, 그다음에 재조명 작업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난해하고 비의라는 말은 약간 신비스러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비의적이다. 그렇죠?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 학문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죠? 데카르트적 언어관, 하이데거적 언어관, 소시르적 언어관. 그렇죠? 언어관의 관점만 해도 다양하게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학습을 했습니다. 언어관이라는 관점에 집중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데카르트도 공부하고 하이데거도 공부하고 소시르도 공부하고 하면서 그 언어관들이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데카르트적 언어관에 익숙한 근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하이데거적 언어관도 또 데카르트적 언어관에 더 기호학적으로 접근하는 소시르의 언어관까지 포함해서 좀 명확하고 명석한 거, 그죠? 분명한 것들을 근대인들은 좋아하는데 그게 데카르트적 지식 체계죠. 이 난해하고 비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발트 벤야민의 뭐 언어 철학뿐만 아니라 여기 다양한 이 분야에서 철학, 미학, 문해학, 역사학, 정신분석, 정치학, 사회학, 매체학. 매체학에 해당되는 게 미디어입니다. 매체 이론. 그 벤야민의 유명한 논문들 중에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이 사진과 영화로 대표되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이 기술 매체, 기술을 통해서 복제가 가능하게 되는 예술들. 대표적인 게 사진과 영화죠. 우리는 지금 영화에 굉장히 익숙한데, 영화라는 예술에, 사진과 영화에. 이제 그 초창기에 그러한 예술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초창기에 벤야민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 논문을 썼죠. 그것이 이제 미디어 학문의 매체 이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논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벤야민의 이론이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숙제가 있다. 는 것이죠. 그 중에 특히 벤야민을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는 신학적 사유와 역사적 유물론이 공존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벤야민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교
전통에 대한 관심 이것이 강했기 때문에 신학적 요소가 남다르게 이 베냐민의 이론에 스며들어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닌데 베냐민이 이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역사유물론 마르크스주의에 또 심취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론을 펼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는 상당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신학적인 요소를 굉장히 터부시하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공존시켰느냐 이것이 그죠? 우리가 베냐민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여기 나오죠. 사상 초기에는 유대교의 신비주의적 전통, 카발라와 메시아주의의 토대한 신학적, 형이상학적 사유가 지배적이었는데 후기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또 루카츠 같은 영향을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정치경제학, 그죠? 유물론적 정치경제학,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막시즘에 또 영향을 받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자, 이것이 그걸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이건 1940년에 발표된 거니까 상당히 후기에 벤야민이 이론으로 따지면 초기 중기 후기 중에 후기에 해당되는 논문인데 여기에 이런 문장을 아주 흥미있는 문장을 발표합니다. 자동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일종의 장기 뜨는 자동기계예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뭡니까? 바둑을 두거나 그죠? 장기로 두죠. 누구와? 기계와 승부를 겨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카드 놀이도 할 수 있고요. 그죠? 화투도 하죠. 기계로, 게임으로. 그런데 이제 이 예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장기판입니다. 사람이 이 자동 장기판하고 승부를 겨루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를 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수를 두든 반대 수로 응수하여 언제나 그 판을 이기게끔 고안된 이 기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되죠? 특히 복장을 하고 입에는 수연통을 문 인형이 넓은 책상 위에 놓인 장기판 앞에 앉아 있고 거울 장치를 통해 사방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장기의 명수인 곱추 난쟁이가 그 기계통 안에 실제로는 난쟁이가 숨어서 아주 고수죠. 이 장기의 고수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은. 자, 그런 예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장치에 상응하는 짝을 철학에서 표상해 볼 수 있다. 역사적 유물론으로 불리는 인형이 늘 이기도록 되어 있다. 그 인형은 오늘날 주지하다시피 왜소하고 흉측해졌으며 어차피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신학을 자기 편으로 고용한다면 어떤 상대와도 겨뤄볼 수 있다. 자, 신학을 자기 편으로 고용한다. 이 표현을 이제 번역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인형은, 이 기계 인형은 실제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난장이가 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유물론이 신학을, 그죠? 난장이를 활용해서 장기를 두면 언제나 승부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해석이 다양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공통 분모는 뭡니까? 역사 유물론과 신학을 분리해서 대결시키는 게 아니고 접합시키려고, 즉 융합시키려고 하고 결합시키는 것이 벤야민에게는 뭡니까? 역사의 승부에서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벤야민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이 문장이 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해석을 낳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문장, 고용한다는 문장이 어느 것이 더 중심이냐? 신학이 중심이냐? 역사유물론, 즉 마르크스주의가 중심이냐라는 그 논란에서 자기 편으로 고용한다 했으니까, 고용한다 그랬으니까 기계 인형이 더 주인이고, 그죠? 곱추 난쟁이가 노예인 것처럼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곱추 난쟁이가 실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신학이 더 중심이 되어서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인가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내가 얘기한 것처럼 결론은 동일합니다. 이 둘을, 그죠? 같이 결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벤야민이 한 것이죠.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하냐, 신학과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벤야민의 그러나 벤야민이 이걸 고민하고 이걸 자신의 뭡니까, 철학적 비평적 과제로 삼았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쓰는데, 이걸 주로 문제의식, 이걸 이제 주로 논쟁하려고 이 논문을 쓴 건 아니고요.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럼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할까? 자, 역사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과 신학적 사유를 긴밀히 결합하려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 결합 방식과 매개에 대한 고찰이 벤야민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왜? 매개가 중요하죠. 왜? 이거 결합하기 어려운 거니까, 쉽지 않은 거니까. 신학과, 그죠? 역사 유물론. 그래서 보통의 이론가들, 보통의 철학자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것과 이것을 결합하려고 하지 않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신학을 터보시하고 신학자들은 역사 유물론을, 그건 유물론이니까. 신학은 말 그대로 유심론적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하려는 어떤 야심을 가진 벤야민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했을까? 내가 볼 때는 이 둘을 결합하는 데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결합이 쉽지 않으니까 매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매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매개에 해당할 만한 벤야민에게 어떤 게 있느냐? 앞에서 뭐 철학도 있고 미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매체 이론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내가 볼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벤야민의 언어관을, 언어 철학을 살펴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착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벤야민의 언어 철학에 대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매개를, 그죠?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에 접근하는 유효한 방법은 그의 초기와 후기 사상을 관찰하는 중요한 모티프인 언어 철학입니다. 그렇게 언어 철학이 벤야민의 초기 철학에만, 초기 이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후기 이론까지 계속 언어 철학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변모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집니다. 벤야민이. 이 언어야말로 뭐와 뭐를 연결시키는, 신학과 마르크스주의를 연결시키는 아주 기본 뭡니까? 연결고리다. 나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언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철학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벤야민의 분야가,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철학, 미학, 정치학, 역사 철학,
매체 이름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모든 사상의 전반에 대해 이론적 토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이론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언어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 비교를 이제부터 해보세요. 자, 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카르트적 언어관, 그 다음에 소시르적 언어관, 하이데거적 언어관. 자, 이제 벤야민의 언어관 벌써 여러 개 나왔죠? 한번 봅시다. 자, 그의 언어 이론은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라는 1916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굉장히 이건 초기 이론에 해당돼요. 번역자의 과제 23년, 유사성론 33년,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33년, 언어사회학의 문제들 35년. 그러니까 거의 초기 이론부터 후기 이론까지 언어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이 개념입니다. 미메시스 개념입니다. 그의 언어 철학의 정점에 있는 것. 그죠? 왜? 변화와 발전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정립한 것이 미메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부제목이 미메시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연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논문들이 다 그냥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발전 도상에 있는 것이죠. 발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연속성을 가지고 종교적, 신학적 모티프와 역사적, 변증법적, 유물론의 모티프를 아우르면서, 즉 결합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벤야민의 언어철학적 관점은 역사철학, 정치사회학, 미학, 예술, 매체학에 이르는 이 매체의 이론입니다. 전체적인 사유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벤야민의 언어철학적 사유가 문학 이론에도, 문의 이론이나 비평 이론에도 연결되는데 바로 이 알레고리적 언어관. 이게 이제 벤야민이 독일 비애극의 원천이라는 박사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 근데 통과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비애극이라는 장르를 연구할 때 핵심적인 양식적 특성으로 이 알레고리를 포착해 냅니다. 자, 그래서 이 미메시스와 언어 철학으로서의 미메시스와 문학적 개념으로서의 알레고리가 뭔가 연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아,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교수 자격 논문입니다. 교수 자격. 박사 학위 논문이 아니고 교수 자격 논문. 박사 학위 논문도 있어야 되고 교수 자격 논문이란 것도 있어야 이제 이 당시 독일에서는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결국 교수가 되지 못했죠. 독일 비애극의 원천입니다. 비애극. 이 장르, 비애극. 비극이란 장르가 원래 있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 비극, 그 히랍 시대의 비극, 유명한 뭐 우리가 잘 아는 오이디푸스 왕이라든지 다양한 비극 작품들이 있는데 그 비극이라는 장르하고 구별해서 비애극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이 벤야민의 이 논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언어관에 기초한 알레고리적 이미지로 바로크 비애극에서 몰락과 붕괴의 표식을 읽고 있다. 알레고리적 언어관은 프랑스 문학에서 19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시민계급의 몰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일반의 근원사를 읽는 멜랑꼬리적 역사관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문학 이론, 문의 이론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여기서 잠깐 그냥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번 학기 진도 범위는 아니지만 발트 벤야민에 대한 다른 논문이 하나 더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발트 벤야민의 문의 이론 연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언어 철학이고요.
이제 문해 이론, 즉 문학 이론과 관련한 연구를 그 논문에서 했는데 그 논문도 중요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 철학과 문해 이론이요. 따라서 이 글은 벤야민의 언어 철학을 고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문학 이론이나 언어 철학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학에서 우리가 미메시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모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재현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러한데 벤야민이 말하는 미메시스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현이라고 번역해도 불충분하고 모방이라고 번역해도 불충분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이론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그때 그 모방 개념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미메시스라고 그냥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메시스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마법성, 아담의 언어, 번역, 순수 언어, 유사성.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핵심 개념들인데 이 주요 개념들을 통해서 벤야민의 언어 철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들을, 그죠? 염두에 두면서, 자, 여기 번역도 있습니다. 번역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번역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죠. 우리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번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왜? 직접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번역서를 많이 읽고 공부하잖아요. 외국의 원서를 번역한 책들을 많이 우리가 공부하죠. 가장 쉬운 예로 발트 벤야민의 거의 대부분의 저서가 번역이 되어서 우리는 번역책을 통해서 벤야민의 생각을 읽죠. 벤야민 선집이 지금 최근에 나와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란 개념이 이 언어의 기본 언어 철학과 어떻게 연결돼 이 미메시스라는 언어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게다가 아담이라는 이 이름이 나왔는데 이 아담은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이 개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조금 이론적 전제에 해당되는데 미메시스라는 이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이 2장은 발트 벤야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미메시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니까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문학 이론으로서 미메시스라는 이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된 것은 그리스 문화의 여명기 초창기에 미메시스는 춤에 주로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소리 말 그리고 감정 경험의 표현 이런 의미로 미메시스라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춤을 추면서 동작하고 소리도 내고 말도 하고 뭐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죠? 우리 민족도 음주가무에 능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동굴 뭐 어디 무덤에 벽화 같은 데 보면 춤추는 동작 같은 게 이제 그려져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일종의 원시 종합 예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때 미메시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 춤을 통해서 자기, 뭡니까? 감정을 표출하고, 소리와 말을 통해서 경험도 표현하고 했으니까, 이 최초의 단계에서 미메시스라는 단어 개념 속에는 뭐가, 어떤
측면이 있다고요? 표현론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가 문학 이론을 크게 둘로 이제 양분하면 모방론과 표현론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비되는 겁니다. 모방은 외부 현실을 뭡니까? 본다는 것이죠. 현실을 본다는 게 모방이고 표현은 자기 내부에 있는 걸 밖으로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방론과 표현론은 서로 비교되고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양대산맥이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론에서 양대산맥을 이룹니다. 그런데 미미시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현론적인 요소가 있었다. 즉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걸 미미시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개념이 다양한 변천을 가져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후에 미미시스는 흔히 모방이나 재현 등의 의미로 정의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익숙한 거죠. 미메시스 하면 아 그건 모방 혹은 재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미메시스는 굉장히 뭡니까? 그 의미의 폭이 넓다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방이나 재현 여기 영어가 되어 있죠? 영어를 잘 기억하세요. 이미테이션과 리프레젠테이션 이건 재현입니다. 그래서 서구 비평사에서 모방론은 자 모방론 아까 내가 크게 둘로 양분하면 문학 이론을 문학론을 크게 둘로 양분하면 모방론과 표현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방론도 다시 세분하면 세 가지로 또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놈이 뭐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는 거니까요. 플라톤 계열의 모방론입니다. 이게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플라톤은 이데아가 실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라는 것은 진리 개념입니다. 그러면 혹은 진실 개념입니다.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죠. 그때 모방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럼 예술은 뭐예요? 자연의 모방이죠. 이때 자연은 현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현실을 자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술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죠. 이데아의 뭡니까? 복사의 재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가짜의 가짜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시인 추방론. 예술가들. 시인은 예술가들을 다 대표하는 거니까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진리로부터 뭡니까? 대중들을 현혹시킨다. 진리 아닌 것으로, 가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시인은 추방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진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인 통치. 이런 개념도 다 플라톤의 이 바로 이 모방론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모방론. 이제 둘째,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방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방론만 해도 그 안에서 다양한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적으로 생각하는 모방론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생각하는 모방론이 있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벤자민식의 미메시스는 뭐냐?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과 무용까지 포함하는 모든 예술을 모방이라고 규정했는데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고 본능의 만족은 즐거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플라톤과는 상당히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술을 문학과 예술을 생각했어요. 즐거움이다. 모방의 즐거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모방은 모방인데 모방의 즐거움이 다른다. 그래서 시약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죠. 이 시약은 바로 문학 이론이란 뜻입니다. 서사시와 비극, 희극과 디티람보스 대부분의 피리치즈와 키타라 탄주는 모두 모방의 양식이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모방이라는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제형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신은 인간 행위의 어떤 전형 그리고 새로운 매체 재료 속에서 재현한다 혹은 제시한다.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보여준다. 자, 이제 세 번째 미메시스 개념입니다. 이 미메시스 개념은 모방은 문학적 전범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르네상스 시대에 고전 작품을 본다는 거, 이것도 모방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그죠? 플라톤적 모방, 아리스토텔레스적 모방, 고전주의 시대의 모방. 고전주의 시대의 모방은 고전 예술 작품을 그대로 본다는 거. 그대로 모방하는 거. 그죠? 이런 것도 미메시스였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 스사시의 방법을 모방해서 아에네아스라는 대작을 남겼고, 뭐, 이렇게 고전이 모범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16세기 이후 낭만주의, 영국의 낭만주의 시대가 오면,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문학 이론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놓이게 되죠. 왜? 낭만주의자들은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으니까요. 모방, 외부의 현실을 모방하는 것보다 자기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본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시대가 오면 이제 모방론보다는 표현론이 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대두되자 모방은 문학 이론에서 차지해왔던 핵심적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모방론과 표현론은 양대 산맥을 형성했다. 그래서 모방이라는 말 대신에 반영, 재현, 제시 등의 말을 사용하는 바로 사실주의. 그런데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다시 사실주의 시대로 접어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영, 재현, 모방 이런 가치가, 이런 문학론이 더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당연히 사실주의는 감정의 표현보다 외부 현실을 거울에 비추듯이 재현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바로 이 리얼리즘이 등장합니다. 이 리얼리즘이라는 문학 이론이 주로 마르크스주의하고도 연결되죠. 그래서 뭐 리얼리즘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또 분파가 있습니다.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리얼리즘까지 있습니까? 중남미에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이 유파까지 만들어지죠. 마르케스 같은 사람, 보르헤스, 마르케스 이런 남미의 작가들은 리얼리즘을 어떻게 해요? 환상적 리얼리즘, 마법적, 마술적 리얼리즘 이런 개념으로 또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건 모순이죠. 리얼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의 가치를 두는 것인데, 외부 객관적 사실의 가치를 두는 것인데, 환상적, 마술적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닌 환상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적 리얼리즘, 이것은 모순된 개념의 조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중남미에서는 그런 리얼리즘까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굉장히 확산되고 확대되는데,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문학과 예술의 강령을 만들 때 이 그 기본도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 루카치까지 등장하고, 이 리얼리즘이 주로 전형이라는 개념, 환경, 성격의 전형.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적 인식론인 반영론, 이것도 객관적 실제 의 모사물이다. 예술은. 그래서 반영론은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변증법적 지향을 통해 통일한다. 자, 이런 것, 이때 진리 개념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얼리즘 문학 이론에서 어떤 원리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리얼리즘과 관련된 변증법, 그죠? 실천, 유물론적 변증법과 실천과의 연관, 실천을 통해서만 이 변증법이 효과가 실효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과 주체, 내용과 형식 등의 대립항은 실천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지향된다. 이런 것이 이제 리얼리즘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물 변증법과 관련되는 얘기고 루카치도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들을 다 지금 자세히 하기는 어렵고요. 루카치 이후 미메시스 개념은 아도르노에 의해서 미학뿐만 아니라 인식론에서 중심적 영역으로 부각된다. 자, 이 아도르노라는 이 철학자 혹은 비평가가 또 등장합니다. 루카치야말로 뭐 리얼리즘론을 집대성한 아주 이론가로 유명하죠. 리얼리즘 이론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데, 이제 아도르노는 발트 벤야민과 상당한 깊은 영향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발트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관계를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벤야민의 후배이기도 하고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벤야민이 일정한 아까 교수 자격 논문을 썼다 그랬죠? 독일 비핵화의 원천. 그러나 교수가 되는 데는 되지는 못했고 이 집필가로, 그죠? 비평가로 활동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바로 아도르노가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제 미국에 망명한 후에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학파의 수장격으로 발트 베냐민에게 많은 지원을,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논문도 발표하게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또 아도르노는 벤야민의 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벤야민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론을 더 성숙시키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관계입니다.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관계는. 그래서 물론 벤야민 못지않게 아도르노도 중요한 철학자이자 비평가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미미시스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지금 2장에서는 이론적 전제로 살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벤야민이 말하고 있는 미메시스라는 개념은 지금 살펴본 이 미메시스 개념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는 또 다릅니다. 그만큼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벤야민의 언어철학과 관련된 미메시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3장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3장의 제목부터가 이 두 가지인데요. 마법성, 아담의 언어. 우리가 마법적이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인류의 조상인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라고 이름 붙인 그 아담이 등장하는 것부터가 심상찮죠. 바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언어관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적 언어관, 그죠? 소시르적 언어관. 어찌 보면 소시르적 언어관이 가장 현대적인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관인데 기호학적인 거. 기표와 기기가 자의적이란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이란 뜻이죠. 처음부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법적이란 말은 뭐예요? 자, 미리 내가 좀 핵심을 얘기합니다.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법이란 말은 지금 그 소시르의 언어관과 비교하면 너무 선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시르가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이라고 얘기했죠. 그 말 속에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회적 약속을 어겨가면서 언어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여기 이
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 형광등, 그죠? 요즘은 이걸 뭐라고 해요? LED? LED? LED 전구입니다. 이걸 예를 들면 토끼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겠죠. 토끼란 말하고 이 깊이와 길이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소시료의 이론에 의하면 이건 약속이니까 처음에 이걸 토끼라고 우리가 약속했으면 이 토끼가 켜져 있다고 내가 말하겠죠. 형광등이 켜져 있다고 말하지 않고 토끼가 켜져 있다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해보죠. 과연 이걸 토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자의적이란 말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죠? 철수라고 불렀으면 최초의 인간은 철수가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우리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토끼는 반드시 토끼는 토끼라고 불러야 되고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불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무슨 의심이에요? 기호론적 소시론적 언어관에 대한 의심입니다. 베냐민은 그게 마법적 관계란 겁니다. 토끼는 토끼라고 불러야 되고, 그죠? 아담은 아담이라고 불러야 되는 기피와 기이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 마법적인 관계. 그러니까 소시르의 기호론적 언어관과 상당히 상반되는 마법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표와 기이 사이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의심해 본 그걸, 그죠? 기표와 기이가 꼭 그래야만 되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말해야지 그걸 고양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어떤 관계를 마법적 관계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벤야민이 처음으로 1916년 초기 이론에서 가장 먼저 언어관을 밝힌 것이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렇죠. 일반이란 말이 나오죠. 언어 일반의 개념 그리고 본질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이 논문인데요. 벤야민은 언어의 특성을 신학적으로 규명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논문, 이 단원을 공부하는 문제의식이 뭐였어요? 벤야민의 이론 속에서는 가장 그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신학적 사유와 역사유물론의 사유를 접목시킬 수 있는 매개를 포착해야 된다. 도대체 벤야민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건 전혀 상반되어서 양극이거든요. 모순과 모순이 충돌하는데 이걸 어떻게 결합하려고 했을까? 근데 그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걸 이제 매개라고 생각한 거죠. 그 매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언어 철학을 지금 고찰하고 있잖아요. 언어 철학에서 바로 신학적 사유와 역사유물론의 사유가 그죠? 표출되는 부분에서 바로 언어가 우리는 언어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저 벤야민의 논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 속에 바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언어를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자, 그 핵심적인 개념은 마법성 첫 번째, 두 번째 이름 언어, 세 번째 아담의 언어입니다. 자, 성경적 언어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 언어관. 벤야민은 인간의 정신적 삶을 표출한 것은 모두 일종의 언어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언어 이외에 모든 것이 다 언어라는 말 속에 인간의 정신적 삶을 표출한 것은 다 언어다. 예를 들면 화가들도 정신적 세계를 표출하죠. 음악가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다 세분화되어서 언어만 언어라 그러지요. 그죠? 그림은 그림이고 음악은 음악이죠. 근데 지금 벤야민의 이 말은 뭐예요? 음악도 회화도 언어도 다 언어란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를 굉장히 일반화시킨 거죠. 인간의 정신세계를, 인간이 정신세계를 표출한 건 다 언어다. 그만큼 언어가 인간 정신의 정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어는 그 언어에 상응하는 정신적 본질을 전달하며, 언어는 뭘 전달해요? 다만 도구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기호가 아니란 겁니다. 뭐예요? 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시르의 언어관과 비교하면 벤야민의 언어관은 굉장히 전통적이죠. 전통적 사고방식이에요. 현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입니다. 소시르는 현대적이고, 자, 소시르하고 계속 비교를 해보면 선명합니다. 이 정신적 본질이 언어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보세요. 언어를 통해, 자, 내용이 언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죠. 그게 바로 누구의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진 경우가 바로 우리 공부했잖아요. 데카르트적 언어관이죠. 데카르트는 주체가 객체의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 그걸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면 그게 지식이 되고 진리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언어관은 바로 통했습니다. 언어는 도구죠. 형식적 도구입니다. 그런데 벤야민은 이 통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어 속에서, 언어 안에서. 이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 안에 뭐가 있어요? 언어 안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었던 아까 호랑이라는 그 언어 속에는, 소시르식으로 생각하면 호랑이는 기표일 뿐이죠. 실제 그 호랑이라는 동물의 대상, 호랑이라는 그 동물, 그리고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세계, 이런 것들이 이 호랑이라는 이 자음과 모음의 결합, 영어도 중국어도 일본어도 다 뭐 이게 기표가 있죠. 기표? 소시르식으로 얘기하면 기표? 기표는 단순히 이 기호를, 그죠? 사회적으로 약속한 기호일 뿐인데, 기호가 아니라 뭐예요? 정신, 그 자체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언어 안에 정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정통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정신적 본질이 언어 안에 들어있다. 마법이라는 말하고 어찌 보면 미신이란 말하고 완전히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재미난 예를 들면요. 우리 이 사극, 역사극 보면요. 궁중이든 뭐 이제 궁중에서 이제 뭡니까? 왕비하고 뭐 궁녀하고 뭐 이렇게 즉 그 궁중에 암투가 벌어지죠. 그럼 이제 미운 사람, 정오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뭐 그냥 하나의 뭐 역사극의 일종의 일종의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몰라요. 인형을 만들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막 못으로 찌르고 막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을 대신하는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게 폭력을 가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현대인들은 그건 미신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고통을 받거나 뭐 저주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 역사극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에 못을 찌르면 그 사람 피를 토하고 막 괴로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미신이죠. 혹은 마법이죠. 그런 것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인형이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체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현대 언어, 현대인의 언어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법적인 거죠. 그래서 언어를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본질이다. 언어가 본질이다.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언어는 사물의 언어적 본질을 전달하며 모든 언어는 자기 자신을 전달한다. 이러한 언어 철학의 기본 전제를 벤야민은 매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매체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전달 수단을 매체라 그러잖아요. 미디어. 근데 이제 벤야민이 말하는 매체는 바로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그 자체를 매체라고 그랬습니다. 언어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전달의 매체. 이 매체적인 것, 이것이 모든 정신적 전달의 직접성. 자, 직접성입니다. 이게 바로 직접성이에요. 인형에다가 못을 찌르면, 바늘로 찌르면 직접 그 사람,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의 몸이 바로 뭐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 마법적인 얘기죠. 직접성을 가집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불러야 그 호랑이의 왜요? 본질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호랑이를 토끼라고 부르거나 고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내가 뭐 쉬운 예를 자꾸 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성입니다. 이게 언어 이론의 근본 문제다. 그리고 이 직접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법적이다. 자, 그러면 마법적이란 말의 속뜻은 직접성이다. 언어는 수단도 아니고 간접적인 표현 방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그대로 직접 담고 있다. 그 사물의 정신적 본질을 담고 있다. 내 이름이, 그죠? 이름도 그래서 중요하죠.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다. 아니면 이름은 그 사물의 본질을 담고 있다. 바위를 바위라고 해야 뭐예요? 그 사물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소시르적 언어관보다 벤야민적 언어관이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경우도 많죠. 자, 그래서 벤야민의 이 언어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직접성이다. 정신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마법성이다. 무한성이란 말도 나오고요. 직접성, 그 다음에 마법성. 인간이 사물을 명명한다. 이걸 이제 키워드 여기 나왔습니다. 마법, 첫 번째 키워드는 마법성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름 언어였는데, 이름 언어야말로 인간의 정신적 본질로서의 언어가 갖는 총체성의 개념이 바로 이름이다. 내가 지금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호랑이, 고양이, 토끼, 그죠? 형광등, 그리고 사람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 명명,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가장 기본은 이름 붙이는 거. 즉, 이름 언어거든요. 물론 다른 언어도 있죠. 꼭 이름 붙이는 것 말고도 있죠. 근데 왜 이름 언어가 벤야민이 인간의 언어 중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것도 성경적 관점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창조한 후에, 그죠?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거기에는 동식물 같은 생물체도 들어있고, 뭐, 비생물체도 들어있겠지만, 거기에 이름 붙이는 것을 아담에게 맡겼어요. 아담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너가 이름 붙이는 대로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동물, 동식물 같은 생물체의 이름이나, 그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바위와 같은 무생물체의 이름도 아담이 지은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담에게 이양한 거죠.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임무는 이름 붙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이름을 붙이는 것. 그래서 이름 언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이름 언어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마법성이, 그죠? 적용되는 것이죠. 토끼라고 아담이
불렀을 때, 이름 지었을 때, 그것은 토끼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그죠? 또, 뭐, 바위라고 이름 붙였다면, 그건 바위의 본질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름 언어, 여기 나옵니다. 이름 언어에서만 전달하는 자아와의 밀도와 전달 가능한 것의 밀도가 합치된다. 자, 이게 밀도가 합치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소시르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호다. 기호는 자의적 관계다. 기표와 기이는. 기표와 기이의 밀도를 일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진리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표와 기이의 밀도를 일치시키는 거, 심지어는 여기 전달하는 자, 명명하는 자의 밀도와 전달 가능한 것, 즉 그 대상의 밀도가 합치되는 것.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게 어렵다는 걸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상황은 언제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사랑이란 것의 밀도를 어떻게 일치시켜요? 그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까요?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죠. 밀도를 일치시킨다는 거. 그런데 이제 벤야민이 생각하는 이름 언어는 바로 그 밀도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명명하는 자와 이름 붙이는 자와 명명되는 것의 밀도가 일치한다. 그게 바로 벤야민이 생각하는 언어의 본질이다. 언어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 관점은 언어 철학과 종교 철학이 결합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성경적 어떤 계시의 개념과도 연관되겠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아담에게 이양시켰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이름을 붙이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 그래서 자 여기서 정신적 본질과 언어적 본질을 등치하는 가운데 둘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극복된다. 이처럼 벤야민이 말하는 순수 언어는 언어적으로 가장 현존적인 표현, 즉 가장 명백하게 언명된 것이 동시에 가장 충만하고 확고한 것, 한마디로 가장 명백하게 언명된 것이 동시에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 이게 순수 언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자, 이론가들의 핵심 개념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이데거 물론 이 정리는 지식과 학습을 위한 것이지만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이데거에 대해서 하이데거의 철학과 사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그죠? 그 개념의 설명을 그죠?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세계 내 존재 그죠? 그리고 언어 그리고 뭐 지시 연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데리다는 뭐가 있어요? 반복 가능성, 차연 뭐 등등이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하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마법성, 두 번째 이름 언어, 세 번째가 바로 순수 언어. 그죠? 그럼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과제물, 1차 과제는 이미 끝났으니까 2차 과제물도 작성하고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비하면 되겠죠. 자, 순수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순수란 말이 붙으면요. 그건 현실적인 혹은 구체적인 이런 뜻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런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거의 이데아에 가까워요. 하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수 언어라는 게 있다. 그걸 상정하는 것이죠. 벤야민에게 있어서는 이런 순수 언어. 가장 순수 언어에 가까운 것은 아담의 언어입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이름을 붙였을 때 가장 밀도가 일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가장 엄명된 것과 충만하고 확고하고 명백하게 엄명된 것이 동시에 순수하게 정신적. 그 어느 자체가 정신적이면서 그 대상의 본질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다는.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이 시를 계속 쓰고 소설가가 소설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 밀도를 일치시키기 어려우니까, 그걸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시를 한 편만 써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 편 쓰고 평생을 시를 쓰는 거 아닐까요? 소설가도 한 편의 소설 속에 모든 걸 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또 쓰고 또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완벽한 마법성과 순수 언어가 언제 깨지는 걸까요? 인간의 인류에게 있어서.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일치성, 완벽한 일치를, 그죠? 그가 훼손되죠. 그래서 뭐가 생겨나요? 언어의 분산, 언어의 파편성. 그죠? 이것이 생기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다, 모든 것이. 아담의 언어도 성경적인 관점이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의 뭡니까? 파편성도 다 뭐예요? 성경적 관점입니다. 자, 벤야민의 기본적 언어 사관은 바로 이러한 순수 언어 혹은 일업 언어의 원초적 순결성이 훼손되어 전개되는 타락의 역사관. 성경의 역사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죠. 순수한 원형이 있었지만 그게 타락했죠. 인간의 정신세계로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타락을 했고, 그래서 뭡니까?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았으나 바벨탑을 쌓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명으로, 기술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언어적 관점, 언어관으로 따지면 그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뭐예요? 언어가 다 분산되어버리죠. 하나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즉 아담의 언어가 이제는 파편화된 언어로, 즉 타락의 역사 속에서 언어도 이제는 분산되고 파편화됩니다. 벤야민의 관점, 이 성경적 언어관의 관점에 의하면 그 타락의 역사관의 속에서 언어가 파편화된 것의 최종 기결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현대적 언어관까지 왔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벤야민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언어의 타락의 최종 지점에 소시르의 기호적 언어관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왜? 기표와 기이가 일치가 안 되니까. 자의적 관계일 뿐이다. 그건 약속일 뿐이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일치했는데, 기표와 기이가. 정신적인 것과 그 사물의, 그죠? 본질이 이 언어 속에 그대로 담겼는데, 그럼 기표와 기이가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타락의 역사관 속에서 근대에 이르고 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소시르가 기호론적 언어관을 말하는 지점까지 오게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